아싸하죠. 자,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 하나, 하나. 우리 저 선창 한번 따라서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제 음악 선생님한테 다 이런 유치원 노래를 부르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치원 학생들이 부른 노래예요. 자, 누가 간증하려나? 아유, 목사님, 제가 살다 보니 제일 처음으로 간증하는 날도 다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고, 진짜. 아, 목사님, 그 하나님의 사랑, 에덴에서 발언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구속의 사랑을 오늘 목사님이 너무 시원하게 다 공개하고 발굴하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진짜 임영웅 노래가 저절로 나오네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네요. 나 지금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목사님 왜 사랑합니까? 목사님 우리한테 짜장면 사줘서 목사님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서브. 근데 그 아이디가 이제 다 완전히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 아이디가 있어야 돼. 나 컴퓨터 잘 모르는 무식쟁인데 하여튼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잘 모르지만 아이디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인 거라. 아이디.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인 거예요. 아멘. 아니, 이 아이디하고 암호를 몰랐는 거라. 그동안에 하나님 서브는 이미 완전히 공개돼 있었는데 이 예수의 구속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구천을 맴돌다가 이를 갈다가 이거 다 그냥 뭉그러져서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렇지, 아니 그렇지. 그 남은 이제 이빨로 남은 이빨로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 된 거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죠, 이 은혜 말하고 싶어서. 너무 건질건질하고 너무 가슴 뛰고 아이고 진짜 나도 좀 이성적인 사람이면 좋게 간증하겠는데 왜 이렇게 떨리기만 하고 그냥 좋아 죽겠고. 아니 목사님이 이 아이디와 이 암호를 우리에게 이렇게 공짜로 알려주시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상해서 아니 서브는 벌써 만들어졌고 아이디와 암호도 다 공개되어 있는데 뭐하노 이 인생들아 전부 다. 여기 와서 이 은혜 공짜로 준다는데 아이디만 치면 들어간다는데 암호만 누르면 들어간다는데 이걸 왜 안 누리고 이를 갈면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죽노. 아이고 내가 돌아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진짜? 난 매일 이 서브를 사용하고 있어.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되도록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면 안 돼요. 아멘. 야, 이 아이디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대답하면 안 되는 거라. 이 비밀의 아이디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대답했으면 큰일 난다니까. 응답하면 안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와 물이 다 빠지도록 죽도록 놔둬야 되는 거라. 그게 근데 목사님 진짜 너무 아슬아슬한 수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다 도망가는 자리인데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다 있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 아슬아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도망가는 자리인데
거기가 마녀가 다 모이는 자리란 말이야. 누가 알아, 누가. 와, 하나님도 아슬아슬 완전히 망하거나, 그쵸? 다 도망가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라. 야, 근데 아니 하나님이 사탄보다 수가 낫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리. 하나님도 만나고 모든 마녀도 다 만나지는 이 하나의 접점의 자리. 이 만남의 광장. 여기가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던 예수. 내려왔으면은 아니 그런 슈퍼맨 히어로 나 못 만나. 나 임영웅 히어로 우리 제일 좋아하지만 거기서 못 만나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 자리. 이 부끄럽고 다 도망가는 자리. 야, 이 자리에서는 만나지는 거라. 이게 너무 비밀이라서 목사님 이렇게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70억 인구가 이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너무 비밀인 거라. 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목사님이 지금 40몇 년간 저렇게 개발하고 공개하고 개발하고 온천의 홍보대장이잖아요. 지금 홍보대장님. 예수가 이루어놓은 구속이 되는 홍보대장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이 개발한 이 아이디와 암호를 온 세계에 유포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길이 있다. 완전한 인생의 길이 있다. 완전한 인생의 축복이 여기 있다. 평생 개발해도 다 개발 못하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던. 와, 뱉어져서 너무 행복해서. 아니 그 뭐 굶어 죽은 귀신보다 저 뱉어져 죽은 귀신이 얼굴이 이쁘다겠나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지경인 거라. 왜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주님 최고 가고 죽을 수 있는가? 너무 뱉어지게 행복하니까. 와, 그리고 나를 이어서 또 개발할 사람들이 또 뒤에 있으니까 바통을 주면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멘. 당신이 개발한 거 우리가 다 더 개발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신 것보다 10배, 100배 하겠습니다. 아니 이 무식하고 제일 말씀 못 알아듣는 하수전이도 이 난리를 치는데 여기 누가 못해요? 내가 제일 꼴찌로서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100배, 1000배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김채 목사님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잘생겨서 수트발 너무 좋아서? 너무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어서? 예,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것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품목이에요. 근데 김채원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증거를 하니까 좋아 죽겠는 거라. 안전하서나 김채원 생각, 자나깨나 김채원 생각. 언니 이거 영어로 들어야 돼. 아, 내가 왜 이런 사람, 분명히 내가 이상해졌죠. 이게 무슨 일이고 싶으죠. 아, 목사님 나 이 아이디와 암호를 드디어 나도 이제 내 손에 받았어요. 내 다른 아이디와 암호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무식하다. 내가 얼마나 무식하다 하면 내 아이디와 암호를 내 그 컴퓨터에 전부 다 붙여놨어요. 실은 암호가 아니야. 다 공개돼 있어. 우리 학교 애들 그거 다 보고 선생님 여기 들어가면 내 네이버 암호 뭐 내 뭐 암호 다 붙여놨다니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아이디와 이 암호는 절대 까먹지 않겠네요. 내 우리 딸, 우리 딸 주민번호도 못 외워. 그렇지. 이번에 저 남산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보호자 전화번호를 적으래요. 내가 우리 남편 전화번호 적은데 틀리게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 전화번호도 못 외워. 그런데 이 서버로 들어간 아이디와 암호는 내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너무 뛰네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영미입니다. 그냥 목사님, 우리는 요즘 이제 터치, 링크 부터 공유하면 됩니다. 어디? 그 칼빈의 예정론이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대시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조 전부터 예정돼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자리에 포함돼 있는 내 자신. 그게 다잖아요. 목사님이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를 알아요. 아는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가 죽고 내가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정확하게 있었을 때 그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합니다 나오면은 저절로 저절로 행복이 막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 죽고 다시 난 생명, 그 자리. 그 자리는 근데 정말 제한이 있는 게 맞아요. 너무나 너무나 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낳는데 고생했는 거 나는 그거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 천재 당연한 게 어딨어요? 당연한 거 없더라고요. 그걸 알려주시는 그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자리가 뭐냐면 아 그 우리가 어머니 은혜 뭐 우리 어버이 은혜인가 노래 부르잖아요. 그 깊고 깊은 뭐 그 바다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이거였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실제 거기 달려있는 장대 높이 달려간 높임의 자리 그 자리만 보면 되는 자리 실제 있고 지금 현실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제가 왜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자리 그냥 우리가 링크만 걸면 되더라고요. 이 자리를 발견해 주신 이엘 목사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원무입니다. 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래도 이제 피부에 와닿는데 목사님 저는 이거를 우리의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 사랑 당신은 나를 절대 사랑 안으로 이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랑, 느낄 수 있는 사랑, 이제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필요 없는 사랑,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예수. 그렇지, 그렇지. 못 먹는 예수를 먹을 수 있는 예수로 당신의 인격으로 저에게 먹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화될 수 있는 예수. 어떻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 자신의 존재로 저에게 서버가 돼서 제 안에 완전히 소화시켜서 똑같은 사람으로 조성하고 만들어 가시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단어가 다 알아지네 목사님. 함께, 연합, 하나됨, 대리자, 동역자, 대필, 신부 이게 다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 당신은 저를 당신과 연합체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너무나 신기하고 생명은 사랑이네요. 생명을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고 절대 아멘, 사랑이고 아멘.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체인이신 나의 주님을 내 목청이 있는 한 하늘 높이 찬양하다 죽겠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게 있다면 저를 보내시를 믿게 하고 저를 보내시를 보게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제 인생에 미션이 있고 제 인생에 남의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당신만 전하다 죽겠습니다. 오늘 둘이 한 몸 이게 너무 신기하라 알아지는데 야 둘이 한 몸 이거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둘이 한 몸. 나의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신기하고요. 오늘 제가 이 근원으로 간다 그랬는데 속 좁은 제가 넓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시원한 또 다른 나를 발견했어요. 우주 안에서 인류 최대의 걸작품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성경을 가장 단순화시킨 단어 하나가 신못내네요. 단순화 신못내 왜 그렇게 그게 제 안에서 하나씩 인식될 때마다 성경 전체가 열리고 참 사람이 보이고 당신이 보이고 이제 저는 완전한 제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생명의 완전한 제한 속에 있네요. 아멘. 너무 신기해요. 사람의 유전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꼭 풀 같은 남자 정자 속에 유전되듯이 언어화된 하나님 말씀이 육체화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세계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너무나 실제적인 은혜고 너무나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생명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배필이고 신부입니다. 예,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됐지 왜 예수가 필요한가 이게 해답이 안 없었거든요. 해답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근데 어찌 되시기가 그 해답을 줬거든요. 그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새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으로 자라려면은 그 구속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구속 안에서 그 새 생명이 되고 구속이 새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이 되는 것이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계시다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포함되면은 그게 새 생명이고 그게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그 답을 줬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참 그 아까 간단하게 하자고 언니들끼리 얘기가 됐는데 간단하게 하자면요. 저 사람이니까 제한이 있잖아요. 육신을 가진 이상은 제한이 있는데 저는 제한이 거의 다 제가 교회 앞에서 하도 이렇게 일러 맞추고 해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남은 것은 그 노래소리가 그 복음이 바깥에서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허물어졌는데 외철 오빠가 복음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허물어졌는데 이 노래소리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교회 형제자매들이 연합체니까 연합체 안에서 제가 참 이렇게 그 연합체 안에서 그 일러 바치고 싶고 그 따깨비처럼 붙어 있겠습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정말 인생에 그 많은 그 길과 인생이 만들어 놓은 많은 길과 이렇게 혼란 중에 있는데 딱 한 가지를 함축하셔가지고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사람의 이치로 우리를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저를 볼 때 정말 그 선악과 안에서 아담 안에서 시지프스의 저주 하나 있더라고요.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나의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든 길이더라고요. 근데 이 길은 이 길 안에서는 이게 저주인 거예요. 내가 겨우겨우 끌어올려서 산꼭대기까지 올려놨는데 이건 꼭대기가 뾰족하기 때문에 끝없이 굴러내리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굴러내리고 올려놓으면 굴러내리고 이게 인생의 저주더라고요. 근데 이 길밖에 모르니까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 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길은 저주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참 길이고 참 인생의 그 근원이고 축복이다 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너무나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축복과 반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 거기서 그래 내가 뛰어내리게 해주마 그 산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손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마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알만한 것인데
그대로 아무 응답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그 구원이더라고요. 내가 지극히 그 자리에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 그 인생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시지프스의 그 저주 안에서 그렇게 그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 버려졌는데 그 자리가 참 인생의 자리이고 운명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자리가 지극히 그 인생에서 해방된 자리고 이래서 해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버가 아니면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말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 자리가 아니면. 이 서버로 이렇게 딱 함축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같이 되는 길과 너무 반대에 있으니까 인식이 안 됐어요, 십자가의 자리가. 근데 이 서버로 함축해서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자리가 내 운명이고 제 자리더라고요. 인생의 지극히 그 참 사람의 자리고 이 그 비밀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로 죽으심에 포함하시고 살아심에 포함하시고 그런데 이게 죽으심까지도 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포함하고 죽었다고 했는데 너 죽었니 살았니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죽었다 이건 또 안 죽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여기서도 이제 애매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탄이 이제 성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라는데 내 운명이라는데 너 죽었니 살았니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너무 이렇게 그 이 자리가 서버다. 예수의 운명이 우리의 서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시원하고 해방이 되었어요, 전 목사님.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까 수선이가 간증할 때 떨려서 떨린다 그랬는데 저는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너무 메어져서 정말 목사님과 여기 교회에 언니 식구들한테 내가 큰절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큰절 한번 할게요. 아까 목사님께서 사람인데 당연한 말을 날 놔줘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말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 당연한 말을 못한 건 내가 사람으로서 이치이탈로 된 사람이라 당연한 말을 못했구나. 이 생각이 나서 정말 교회라도 목사님께 이 생명의 말씀 네 근원의 자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정말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아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나를 사람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람 이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날 놔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모가 없고 정말 낳은 부모도 얼굴도 잘 모르고 키워진 부모도 죽었고 정말 그 아버지도 마도로스인데 죽어서 정말 그 내가 그 날 놔줘서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와 목사님이 너무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 더한 복이 없구나 이것이 너무 알아졌습니다. 오늘 정말 그 나를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나를 그 예수 십자가의 구속 안에 근원으로 정말 이렇게 그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사랑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나를 사람으로, 사람 위치로 인도한 이 사랑이 얼마나 더 큰 사랑인지 계속 목이 메이더라고요. 목이 메서 이렇게 내가 그냥 죽겠더라고요. 야, 하나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 위치에서 나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참 사람으로 이게 살게 하시니 교회와 목사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구나. 이것이 내가 절실히 알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예예. 예. 건강하시죠?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목사님 마지막 말씀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럼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옛 목사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과연 예수라는 뭐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꼭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은혜 받은 그 자리는 예수님이 어떤 자리고 하면은 우리로 그런 자리도 아니고 또 500열 가지고 5000열 먹인 그 자리는 나는 몰라요. 또 그 예수를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아버지 할 수 있는 이 점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얻다가나이다. 예. 내가 아버지께서 주는 자를 마시지 않겠느냐. 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나는 먹을 수 있었고 그 예수를 나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도 목사님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이 사랑을 알 때 그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나의 고집스러웠던 그 옛날의 아담, 그 본성,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던 내 중심적인 그 생각들, 이 모든 아담이 그 자리에서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다 내려놓게 돼요. 왜?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도가 열기 때문에 내 자아가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안에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옛날에 모든 내 아담의 소송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남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걸 우리가 누리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은 뭐냐? 당신과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갖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랬죠. 그분을 담아서 그분을 마음껏 마시고 누리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겁니다. 이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원래 그 30분까지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두고두고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간증을
또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체력이 괜찮으신가 여쭤봤더니 괜찮다 이래서 한식 정각까지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그 요점만 확실하게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잡니다. 오늘 모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오직 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몸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은 모성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 그랬지만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모르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낳았었지만은 인격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저를 지음 받은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에게 낳아주신 목사님께서 우리의 그 교회를 낳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은 그 단번에 죽으시고 오직 당신 자신의 어떠한 것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직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름만을 우리에게 남도록 하신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목사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보도록 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 것 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보내신 자를 우리 안에서 보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을 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를 우리는 알 적에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의 그 먹음이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없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를 우리에게 공유하심으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낳아주셔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래 살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은 느낌과 목사님께서 반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회에서는 느낌과 반응으로 당신을 찬양하기에 합당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조성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으시는 그 과정을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셔가지고 우리께 말씀하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성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으심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지었는데 오늘 극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제한성이 너무 싫어갖고 선악과의 지식을 먹고 극대화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별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은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오로지 모든 삶을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렸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철저한 제한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자리는 십자가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원래 그랬거든요. 왜? 우리는 우리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하나님 필요에 제한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보면 도저히 저렇게 죽으면 안 될 사람인데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제한된 그 자리에서 뭘 봤냐면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도 정말 그 자리에서 제한됐다, 어쩔 수 없다. 그 예수가 제한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똑같이 제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역설인데요. 이상하게 그 한 분이 죽었는데 우리가 원래 잃어버렸던 그 자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아, 저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은혜 되는 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갈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의지를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분이 우리를 포함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위치를 알려준 그 구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사랑으로 느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내 예수다 이랬잖아요. 나한테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왔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면 예수님 사랑도 내가 느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은 우리 몫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따로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아, 이건 사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데 대한 우리의 반응이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던 우리 원형의 자리로 구속시켜준 그 반응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랑에 대한 갈구가 다 사라졌어요. 아, 오늘 그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발현된다 그랬잖아요. 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사랑이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어쩌면 오늘 극대화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극대화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도 역설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라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그 자리,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었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왜? 우리를 포함해서 다시 흙으로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어서 시간 제한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시간이 늘려져가지고 얼른 나와서 제 목소리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람인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주소가 없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는 미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찾다 찾아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소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우리는 주소를 잘 몰라서 이리저리 종교로 뭐 어디로 막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 주소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생명이 되도록 알려주셨어요. 다양하게 40몇 년 동안에. 야, 그런데 현 주소는 뭐 십자가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또 헷갈렸는데요. 지금 신못디, 신못내. 아, 이거는 좀 외우겠어요. 아무리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해져도. 근데 이렇게 이게 오늘 막 지금 떨려가지고 글씨 들들들 해가 잘못 써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신못디, 신못내가 제 신비에 새겨질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살아봐야 또 알겠죠. 야,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신못내, 신못디, 여기서는 여기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변질된 사람, 뭐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남편을 사랑한다 생각한다 하시면 사실 그것도 뭐 그 말로 하니까 그렇지요. 그냥 자기 때문에 자기 외로움이나 자기 좋으라고 남편을 생각했지 그게 뭐 남편을 사랑하는 거겠어요. 그럼 남편이 들어오면 좋아하면 해야 되는데 왜 기다리게 했느냐, 왜 이제 오느냐, 이거는 정말 변질된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참사랑, 이거는 신못내, 신못디 안에서 나타나는 게 참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날지 정말 모르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야, 정말 이게 이런 이 시대에 이 아이디 이거 우주적인 미화가 됐는데 우주적인 이 그 모든 모아 가지고 이 아이디가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막 스카이프나 뭐 줌이나 막 미국이고 뭐고 이 지구상에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세계가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너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떠는 게 이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이건 정말 아이고 너무 가슴 뛰고 너무 설레고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지금 현주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현주소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현주소가 하나님의 현주소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신은숙입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참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저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아서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의 키워드는 제가 국어 실력은 별로 없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제한이었습니다. 제한.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음받은 예수님 그 제한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오늘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자리에서만 모든 인류가 포함된다는 놀라운 또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개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저는 못 듣거든요. 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자리를 떠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참 목사님이 일찍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제한된 삶을 저가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살아주시고 더 깊이 살아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우리 앞에 그 예수의 실체
모든 만유가 구속되는, 그러니까 만유를 포함하는 그 예수 안에 그 삶이 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멘. 네,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그 예수님은 평생을 평생 얼마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그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이것이 제 인생을 너무 미치게 했어요. 완전히 그 어둠 속에서 힘에다가 그 돌아서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예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 가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 응답 없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 인생을 버렸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으니까 그냥 인생이 버려진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내 인생이 어째서 주님 안에 포함됐나,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죽음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었나, 그 비밀이 너무나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죽음 앞에서 하든 뭐 자기의 처절한 뭐 어떤 어디서 하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인생의 운명인데 거기서 대답을 안 해 못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여지껏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내려온다. 저는 오늘 그 아이디하고 키워드가 수선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그 아이디하고 키워드로 바꿨네. 비밀번호를 바꿨네. 그게 뭐냐?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리구나. 그게 내 자리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려고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생이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 우리 인생,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내가 한 거가 있으면 나는 속으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키워드였구나. 그 안에서 제한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그 하나님밖에 몰라요. 다른 우주에 계신 하나님은 모르고 그 예수라는 사람 속에 우리라는 인생 속에 제한된 하나님을 우리한테 오늘 명백히 밝혀주시고 이 한마디 말 저는 오늘 모든 말이 다 지워졌어요. 근데 딱 하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우리 모두구나.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서 묶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이제 갑자기 이게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 부모님의 그 기쁨 안에서 그 자식이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상에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께 하닥 간증하는 것이 그 참 하나님을 이제 그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렇게 갑자기 나섰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만날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넓어서 우리가 공기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있느냐?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그 사람으로 지음받고 그 안에 살게 되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그 위치를 이탈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참 은근기를 내고 허감 속에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아 그것이 하나님의 또 크나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 구속이라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구속인데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심히 좋다는 그 사람의 그 자리로 그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아멘. 아 제가 그렇게 참 구속 안에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아 내가 오직 그 지으신 이를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그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저는 요즘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인생 동안 주를 찬양하는 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아멘. 인생으로 저를 또 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제가 그 포함되어서 참 마녀가 그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듯이 참 마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참 이렇게 저를 빚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인생에게 죽음이란 제한이 없었더라면 저는 구천을 헤매고 다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사람 되게 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분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래 하면 알아들을까 저래 하면 알아들을까 수십 년을 그 말만 하셨어요. 십자가 말씀만 하셨는데 어째 그 십자가만 피해 다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니까 십자가가 그 매달린 사람이 나는 운영을 모릅니다. 운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을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게 이제 보이니까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아, 그 사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제로가 뭔가 사람의 제로가 뭔가
그게 보였어요. 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허거로 짓고 빙거로이라 했잖아요. 형상이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안 당긴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나니까 제 입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온 인류가 다 있다는 게 제가 왜 보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너무나도 쉽게 말했는데도 그게 저 못 알아듣고 이제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온 인류를 다 품고 죽었다 하면 건철 뚝발이도 있고 눈먼 소경도 있고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온 사람 다 끌고 가서 죽었답니다. 그렇죠. 그거 쳐다만 보면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아멘. 그걸 제가 몰랐다 아닙니까? 지요. 그걸 알고 나니까 며느리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니까 나니까 귀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십자가 안에서는 한 사람뿐이에요. 예수 한 사람. 아멘, 아멘.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몰라가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목사님 저 싫어하셨죠? 이거 내 멋대로 살 때 내 얼굴 보고 압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날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압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죠. 그리고 싫어하니까 아니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딴 사람 만난 거 아니고 내가 사람을 만났잖아요. 목사님을 만났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목사님 만나고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더라고 제가요. 그런데 제한테 한 방 얻어맞은 게 뭔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사탄도 영이다. 이 말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영은 형체도 모양도 없다. 사진이 안 찍힌다 이 말을 하시는 거라. 내가 그러면 누구를 믿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라. 그러면 저렇게 말하시니는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저번에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일곱 오심으로 따라온 게 오늘날까지 따라왔습니다. 내가 사람 만들어주려고 이런 말씀도 들려주고 저런 말씀도 들려주고 정말 노력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저지르만 했어요. 저지르만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하나씩 툭툭 들어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걸 자꾸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한 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는 원래 살아있을 때도 형상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 그대로 드러났잖아. 그리고 무리를 긋고 우리 왜 무리를 긋어야 됩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거라. 그런데 사람은 고구마 딱 따먹고 가잖아요. 사람은 버리고. 그렇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에서 내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편 살아있으면 그래 살다 갈 인생이라. 갈 인생인데 사람 안 되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만나서 사람 되니까 내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은 내가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사람 만난 것 뿐입니다. 인자 보니까 사람 뿐이네요. 이렇게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1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우리 정자누님이 전번주에도 못하시고 우리 저기 누구죠? 우리 어진이 엄마? 최영애 누님도 처음 나오셨으니까 기열이 형제하고 우리 원선이 형님은 들어가시고 두 분 간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건강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특히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야, 하나님의 사랑.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그 에덴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 무한대의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아, 법궤 안에 캄캄한 그 법궤 안에 제한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사람이 떠나니까 다시 그렇지. 사람을 찾으려고 오랜 동안 법궤 안에 얼마나 답답하게 그 계셨을까. 피를 가져오니까 인자부터 가져오지 마라. 야, 피 냄새도 맡기 싫다 하신 하나님. 그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하나님. 아멘. 야, 그래서 예수가 나타날 때 심히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기뻐했을까. 2000년 동안 다시 그 헤매는 인생. 다시 목사님이 그 아들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야, 우리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이야, 제한된 하나님, 결국 제한돼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지만은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 야, 제한된 하나님. 이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란 걸 알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야, 그래서 너무나 진짜 그 예수 안에 제한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한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떼어내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하나님의 그렇죠.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비밀이신 교회, 이 영원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대국교회, 이현래 목사님과 수연 목사님과 우리 대국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인생의 복입니다. 최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장년부 최영희 자매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군요. 사랑이라는 단어 너무 참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빈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어쩌면 그 가난함이 계기가 되어서 제 발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또 76년 3월에 CCC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책을 참 많이 봤어요. 그 책의 결론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야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 주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뭐 있지? 뭐 친구 간의 사랑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 사귀기를 두려워하고 결국은 하나 될 수 없구나. 이런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 아까 공자님께서 오유삼락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저는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저주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에게 주신 위임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람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때 내가 가진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두웠던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제게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뭐 부부간에 언제 하고 대시기도 그리 이야기하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또 교회 와서 형제자매하고 걸리니 어쩌니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사람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오유 뭐 삼락 아, 사람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아, 사랑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랑이다. 그 이 사랑은 제한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한된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우리를 어찌 끊으리요. 그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데서 위치가 빗나갔기 때문에 타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인류가 다 구속을 받고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면 모든 짐이 다 벗어지고 우리가 참 행복해진다. 그 말에 전적으로 진짜 아멘이 되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가짜거든요. 내가 해주면 내가 했다는 그 하여튼 목에 힘주고 참 섭섭하고 이런 게 생기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천교회 서명입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전 목사님 찾아뵙고 싶은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 마지막 말은 목사님과 교회 은혜 감사합니다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이 교회 은혜로인 것을 제가 알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을 잘 모르겠고요. 아직도 목사님 말씀을 이랬다 하면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아직도 십자가에 뛰어내지 못한 예수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안 뛰어내린다 하고 뭐 이렇게 일반 교회랑 뭐가 다른가 싶고 이제 그런 혼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순간순간 은혜를 받지만 확실하게 표현을 못 하겠고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간부 형제도 그 안에서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 오빠들에게 고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살아본 전거하고 계시는 언니 오빠들이잖아요. 그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해주시고 간증해 주시면 좋겠고 얼마든지 전화도 열려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있으니까 누구든지 말씀해 주시고 누구든지 정확하게 확실히 보여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사실은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버려고 이 교회 아니면 못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뛰쳐나와 스카이프도 다 맞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진천에서 충북으로 시집 가고 나니까 여기서 학교 다니고 여기서 제가 고향인데 친정에를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근데 결혼 생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연락하고 지낸 사람은 한두 사람? 그렇더라고요. 일반 교회 다니면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 근데 연락을,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연락하려고 제가, 여기 교회에 올 생각은 진짜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 귀한 시간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시간에 연락을 하니까 다 휴가를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성진 오빠 미연이를 통해서 이 양육받고 이렇게 있는 여기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교회가 대구 교회가 사람 되게 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 듣고 왔거든요. 듣고 왔는데 우리 송세원 이모 할머니를 통해서 듣고 왔는데 이 사람됨이 점점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꼼짝 못하는 그 자리인 것이 보여지니까
제가 그 자리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멀리 뛰쳐가고 멀리 멀리 도망가고 싶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제가 오빠한테 미연이야 성균 오빠한테 전화해서 간다고 왜 이렇게 간다고 집에 하고 어제 저녁에 거기서 잤는데 제가 그런데 갈 곳이 거기밖에 없고 갈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정말 편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이 제가 알아줬고 다른 거는 모르겠고 말씀도 모르겠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아버지 마음을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고요. 그냥 교회도 그냥 내가 네 왜 그러노 네 어쩌노 이런 말 이렇게 하면 제가 못 오잖아요. 그런데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와서 이렇게 목사님도 뵙고 언니 오빠들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만 있어야만이 내가 말씀이 들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내 자신을 알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미연이랑 승진 오빠 마음 너무 많이 아프게 했고요. 제가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금 새롭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피하지 않고 말씀 피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 중에 영광이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난 자란 사람 사랑 중에 사랑이라 그신 하나님의 사랑 방황하던 우리들을 예수 안에 모았네 구속됐네 예수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행복하네 우리 인생 예수 안에서 살고 있네 처음부터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 중에 영광이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나 자란 사람 사랑 중에 사랑이라 그신 하나님의 사랑 방황하던 우리들을 예수 안에 모았네 구속됐네 구속됐네 예수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행복하네 우리 인생 예수 안에서 살고 구속됐네 구속됐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행복하네 우리 인생 예수 안에서 살고 있네